박근혜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이죠. 김평우 변호사의 태도가 지금 큰 논란입니다. 여러분이 발언들을 한번 듣고 판단해 보세요. 어제 열린 그 16차 변론 재판정에서 나온 발언들인데요.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쪽이 질문하고 끝낸 걸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나 법관이 아니라 국회 수석대변인이다. 이정미 재판장도 문제가 있다. 자신의 퇴임에 맞춰서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거야말로 국정 불안으로 국민들을 몰고 가는 거다. 국회 소추위원장하고 한 편을 먹고 뛰는 것 같다. 헌재가 약한 여자 편을 안 들고 국회 편을 들었다.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 탄핵소추다. 국회의원들이 야쿠자냐? 예, 등등등등. 뭐 헌법재판은 이게 중계나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신 읽어드렸습니다만 이런 발언들을 김평우 변호사 혼자서 1시간 30분 동안이나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재판정에서 나온 발언들이라는 게 잘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게 변론일까요? 막말일까요? 일선 법조인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분이세요. 노희범 변호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 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헌법재판 판정 그이 내려지는 법정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곳입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예. 헌법재판의 권위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당 심판의 결론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비판할 여지를 남겨두는 예. 그런 아주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언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제가 위에 읽어드린 것 외에도 많은 발언들이 나왔잖아요. 1시간 반 동안. 그중에서 노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발언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우선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법관이 아니다. 법관 아니다. 국회의 어떤 수석 대변인이다. 예. 라고 한 표현들은요. 정당한 변론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선동과 유사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궁금한 게요. 바로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국회 측 소추위원회 질문이 다 끝났는데 조금 더 추가 질문을 한 거예요. 네. 이걸 두고선 지금 당신이 국회 수석 대리인이냐? 왜 끝낸 질문에다가 한술 더 뜨냐?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네. 재판관이 추가 질문하면 안 되는 겁니까, 원래? 아닙니다. 재판은 재판관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뒤에 네. 재판관은 당연히 본인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예, 이미 예.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김평우 변호사도. 왜 다 끝낸 질문에다 추가 질문하냐 대리인이냐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김평우 변호사가 그걸 모르고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예. 일부러 그동안에 강인권 주심 재판관에 대해서 대리인들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일부 섭섭한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아주 막말에 가까운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섞어찌개 탄핵소추다. 헌재가 약한 여자 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말하는 거겠죠. 약한 여자 편을 안 들고 국회 편 들고 있다. 이런 발언들도 이게 변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정당한 변론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이거는 법정에 대한 모욕이죠. 헌법. 재판의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헌법재판은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재판관, 그다음에 재판부를 이렇게 모욕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변론이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그 김평호 변호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향해서 한편 먹고 뛰는 것 같다. 국회 소추위원장이랑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한편 먹고 뛰는 것 같다. 이러자 네.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 참고 진행한다.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도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네.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1시간 넘게 발언을 헌재에서 쏟아낼 때 그게 좀 모욕적이고 일방적이고 감정적이라고 느껴진다면 통제할 수는 없는 겁니까? 당연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법정 질서유지권, 그다음에 법정 경찰권을 발동을 해서 소송지휘권을 발동해서 변론을 제안하고 예, 예. 또 변호사의 변론이나 기타 방청객들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계속 진행시킨 걸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퇴정을 명하더라도 예. 정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아하. 아마 뭐 계속 재판을 변론을 하도록 그냥 둔 것은 예. 그 15차 변론 때도 김평우 변호사가 뭐 변론권을 제한한다고 뭐 고성을 지르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뭐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을 해서 뭐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금 법정 안팎에서 계속 재판의 어떤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걸고 있고 예. 결국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왔을 때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는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헌법재판의 결과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점 때문에 재판부가 변론을 가급적이면 예. 뭐 좀 정당한 변론은 아니지만 가급적 들어주겠다. 아, 그런 참고 있는 거예요. 없애겠다. 그런 점도 좀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프레임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참고 들어주고 있는 상황. 예, 그런 것이 아닌가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정리를 좀 해보자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20명 모두 기각했고요. 강일원 주심재판관 아까 전에 그 뭐 당신이 국회 수석대변인이요 했던 그 강일원 주심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 박 대통령 측에서 했는데 그거 각하됐고 최종 변론일은 애초 24일이었는데 27일로 사흘 정도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6일까지는 박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지 안 할지 의사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어제 정리를 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확실하게 이제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하겠다라는 게 이제 재판부의 명확한 입장이고요. 예. 더 이상 뭐 증인 신청이나 다른 증거 조사는 받지 않겠다라는 아하. 거고요. 오히려 3일 정도 더 최종 변론 기일을 연기해 줌으로써 예.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부가 뭐 시비거리를 아예 없앴고 또 한 3일 정도 뭐 연기를 해준다고 해서 예. 선고 일자가 그렇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3일 정도 연기를 해준 것 같고요. 예. 그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27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27일이면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3월 초 선고가 확정적이다. 어제부로서 이렇게 말씀,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예. 27일까지 최종 변론일을 연기해주면서 26일까지는 박 대통령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알려달라. 우리는 그때까지 준비하고 있겠다. 이 말은 결국 26일에 대통령이 신청을 한다면 나 나가겠소 하고 손을 든다면 27일에 나오시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더 밀어주진 않겠다. 우리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26일까지 알려주세요. 나오신다고 하면 27일에 나오시면 됩니다. 이런 뜻. 그렇습니다. 그거군요. 예. 그거군요. 그래서 결국 우린 3월 초 결론 내겠다라는 선포를 어제 한 것과 같다.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3월 9일 아니면 10일 최종 결론이 나올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요, 노 변호사님. 네. 국회 측의 이춘석 탄핵소추위원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거대한 시나리오가 진행 중인 것 같다. 탄핵 심판 결론이 나기 하루 전날. 하루 전날 대통령이 하야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하루 전날 하야 선언을 한다면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법문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뭐 학계나 이제 법조계에서는 탄핵 심판을 이제 종결된다, 각하돼야 된다는 견해와 예. 그래도 대통령의 이제 탄핵 심판이 이제 다 진행되어 왔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사임을 하더라도 예. 탄핵 심판은 그냥 그대로 진행해서 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안 판단하지 않고. 그 이유는 이론적으로는 탄핵 심판이 대통령의 임기 중 그 신분을 박탈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렇죠. 신분을 박탈하는 게 탄핵이죠. 그렇죠. 그 탄핵 심판의 그 파면 결정이 된다면 주문에는 피청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주문이 선고됩니다. 대통령을 파면한다라는 게 이제 문구가 되는데. 네. 근데 파면할 대상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벌써 사퇴를 했으니. 사임을 하게 되면요. 예.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부득이하게
심판 청구를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요. 물론 재판관 중에는 일부 그동안의 대통령의 어떤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한 사실 인정. 예예. 그것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실제 그것을 뭐 결정문에 소수 의견이든 여기에 아마 담겨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탄핵 심판 결론일 전날이면은 결론이 나 있긴 합니까? 아니면 직전에 그 즉석에서 모여서 결론 내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고 기일이 정해졌다는 것은 예. 탄핵 심판의 재판관들이 결론이 났다는 의미고요. 아. 네. 결정문까지 이미 다 쓰여져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심판 최종 심판일 얼마 전쯤이면 다 결론이 나와 있어요? 결론이 종결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탄핵 사유에 대한 결론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요. 예, 사실 예. 결론 종결 후 얼마 안에 그 결론이 났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다만 뭐 지금까지 재판을 쭉 이어왔고 어느 정도 탄핵 사유에 대한 심증 형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평의 절차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4-5회 정도 평의를 하면 예. 요즘 재판관들이 이제 결론 절차가 끝나면 매일 평의를 할 겁니다. 그렇죠. 네. 늦어도 4-5일 안에는 그러니까 27일에 최종 변론하고 늦어도 그 후로 4-5일 뒤에는 이미 탄핵이냐 아니냐 결론은 나 있을 거다 이 말씀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아마 예. 이제 평의 절차라는 것은 법률상 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물론이죠. 밖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밖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어찌어찌해서 흘러들어가서 청와대가 뭐 하야를 택한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에 대해 지금 국회 측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관 평의가 뭐 공개되거나 밖으로 흘러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중차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평의고요. 또 그게 잘못 들어갔을 경우에는 정적으로 큰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청와대 측에서는 아마 심판 결과에 대한 예상을 하고 그런 뭐 선택지도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헌법재판소의 연구관을 지낸 분이세요. 노희범 변호사였습니다.